네, 울산이 전국 활쏘기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구천 암각화를 보면 선사인들의 활 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울산과 궁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4월에 울산시와 대한궁도협회가 울산을 활쏘기 궁도의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런 협약을 하고 6개월 만에 반구천 일원에서 전국 궁도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국 궁도대회 현장을 전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대 선 공사들이 숨을 죽인 채 활 시위를 당깁니다. 하늘로 솟구친 화살이 145m 거리의 관역을 향해 힘차게 날아갑니다. 화살이 관역에 명중했음을 알리는 깃발 신호가 오릅니다. 공사는 다음 화살을 쏘기에 거친 호흡을 다듬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반구천 암각화 전국 궁도대회 참가차 전국에서 공사들이 울주군 두서면 화랑체육공원에 모였습니다. 이번 전국 궁도대회는 울산을 궁도의 도시로 만들겠다며 지난 4월 울산시와 궁도협회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추진된 행사입니다. 반구천의 암각화에는 선사인들이 동물을 향해 활을 쏘는 문양이 반구대 암각화의 석점, 울주 천전리 암각화의 한 점 등 모두 4점이 확인됩니다. 울산시와 함께 궁도계는 이 같은 문양이 반구천의 암각화가 국내에서 활쏘기의 가장 오랜 흔적으로 활쏘기 시원이라고 말합니다. 전국 궁도대회는 이 같은 흔적을 바탕으로 반구천 암각화 일환을 중심으로 울산을 활쏘기의 고장으로 널리 알리기에 마련됐습니다. 반구대의 암각화처럼 우리가 활의 시원이고 울산이 또 활에 대한 많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궁도대회는 화랑체육공원에서 이틀간 전국에서 모여든 천여 명의 공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16강을 가릅니다. 이어 일요일인 17일은 장소를 반구천 집청정 앞 반구서원 유어비가 바라다 보이는 특설 경기장으로 옮겨 왕중왕전을 치릅니다. 궁도를 전 세계인들에게 또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울산시는 가칭 대한민국 전통무예 궁도센터를 반구천 일원에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등 울산 반구천 일원이 전국 활쏘기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전국 궁도대회에 이어 내년에는 세계 궁도대회를 이곳 반구천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